와, 이 타란툴라. 야, 진짜 있네. 타란툴라. 비디오 고. 오케이, 땡큐. 자, 여기 타란툴라 지금 버드잉 보러 왔다가 타란툴라가 또 나오네요. 어제 잡았던 거 같긴 한데, 와, 진짜 잘 잡아주시네요. 아, 근데 얘네들이, 오. 야. 야, 되게 간단하게 잡으시네요. 나무 막대기 주워와가지고. 여기 큰 거 있는데. 어디요? 여기 야채. 아, 여기도 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큰 놈 있는데. 아, 진짜요? 아니, 뭐, 왜? 나왔어? 예. 큰, 크시죠? 아니, 사실 큰 편은 아니고요. 야. 여기도 있다, 여기도 굴 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타란툴라 굴이 되게 많아요. 여기도 굴 있다. 야, 어제 밤에 되게 열심히 잡았었는데 여기가 약간 타란툴라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또 타란툴라 굴이에요. 야, 여기 안에 정갈도 있고요. 근데 사실 지금 채집은 했지만 가져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한번 어떤 종인지 보고 싶어서 그런 거라서 잡은 거니까요. 다시 바로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야, 이런 식으로 낮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나 봐요. 스콜피언. 이거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아, 야생이에요. 이게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쥐도 잡고 뭐 이게 되니까 놔두는 거지. 굉장히 멋있고. 오. 오, 우리 태근이가 채집을 해 왔습니다. 얼굴 안 나오게요. 오케이. 오케이. 이제 풀어 줍시다. 잘했어. 그냥 두면 돼요. 아, 괴롭히면 안 돼. 그냥 가만히 둬. 그러니까. 우와, 얘네는 좀 작다. 여기. 얘가 이름이 뭐예요? 드로이데스 헤레나. 트로이데스 헤레나. 네, 학명이고요. 예. 와, 얘. 우리나라에서는 트로이데스라고 많이 불리는. 얘도 버드윙이죠? 예, 버드윙 중에 하나예요. 와. 이게 버드윙이라는 게 왜 버드윙이죠? 혹시 아세요? 나비처럼 큰 날개를 가지고 있고, 높이 날아요, 얘네들 습성이. 그래서. 예. 야생에서는 좀 굉장히 잡기 힘든 나비입니다. 우리 웅 박사님 역시. 나비 전문가입니다. 날려줄까요? 네, 이 나르는 모습 굉장히 또 멋지거든요. 양 박사님 나르는 모습. 양 박사님 같이 한번. 떨러볼까요? 네, 나르는 모습 한번. 아니 찍으시죠. 아, 찍어서 날리는 거. 저 같이 나는 줄 알아. 자, 준비 됐나요? 예, 됐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띠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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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저도 한 번만 기념으로 만지는 겸 제가 나무에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날아갈지 몰라요. 그럼. 예. 자, 그냥 쉬도록 두도록 할게요. 쉬게 둘게요. 와, 자 여러분들 방금 보았던 트로이데스 버드윙의 종령입니다. 지금 번데기 직전인데 보통 이틀 3일 정도 있으면 번데기가 된대요. 껍질 허물을 한번 벗고 된다는데 우와 색깔 되게 특이하네. 약간 과일 같아요. 저희가 먹고 다니는 그 과일. 두리안 같아요. 두리안. 아 두리안이네. 야 곤충계의 두리안. 우와. 여기가 알 모아둔 거고. 우와 귀여워. 너무 귀여운데요? 어려도 뭐라고 하니까 이거 다 내밀잖아 지금. 예, 지금 알을 이렇게 채취를 해서 애벌레가 부활을 하면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이렇게 임시 보관을 했다가 저기 야외 사육장에 옮겨주는 것 같은데 너무 귀엽다. 다 째깐째깐한데도 취각 있죠? 방어 행동하는 취각을 야야 이렇게 아이고 미안해 이렇게 공격을 하네요. 너무 귀여워. 오 여기는 바로 우와
와, 이게 나비를 이런 식으로 부화를 시킨다고 하는데 어둡다. 야, 아까 보셨던 번데기들이 이렇게 매달아져 있고 인공 부화 인큐베이터 같은 느낌이에요. 한창 많을 때는 여기 빨래 거는 것처럼 꽉 차나 봐요. 근데 지금 약간 비시즌이어가지고 와 많진 않지만은 그래도 거의 50마리 넘게 있는 것 같고요. 우와, 얘 뭐야? 너가 포세이돈이니? 야, 애벌레 크기가 거의 다 비슷한 걸로 봐서는 이게 맥시멈 사이즈이지 않을까, 최대 사이즈이지 않을까 싶고,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열고 나오는 것 같아요. 바로 요 친구처럼요. 야, 건강하게 나왔네. 이 친구들이 모두 다 사이테스라는 사실.